파월 의장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항상 선행적이든 동행적이든 후행적이든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소비가 좀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합이 좋지는 않아요. 오늘 모신 분은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시죠. 유신익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난 1월 FOMC, 2월이죠. 2월 FOMC 끝난 이후에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이 발언 이후 시장이 뭐 급등으로 네, 증시가 환호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 PCE도 그렇고요. CPI도 그렇고 예상보다 전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의 상황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파월 의장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두 가지 정도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예전에 예측을 갖다가 너무 이제 안이하게 해서 떨어질 겁니다 했는데 그때 한번 실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응에 있어서 작년도에 사실은 이제 공급 쇼크였기 때문에 대응을 좀 늦게 했다라는 비난은 있었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열심히 올렸으니 무마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그것도 사실 전 세계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먼저 디스인플레이션을 거의 한 4개월 만에 외쳐버렸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외쳤는데 어디가 떨어졌느냐, 실제로 제조업 상품 쪽은 그동안에 진행됐던 달러 강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올랐느냐, 서비스 쪽에서 오른 거죠. 그러면은 바라보는 시점과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떨어지기만을 바라는데 그게 이제 내 상품, 이제 제조업 상품 쪽에서 떨어지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외친 거고, 시장에서는 어라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쪽이 또 반등이 나오니까 전체 PC와 물가가 다 올라가네 이러니까 좀 약간의 위축세가 된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나온 이런 스트레스 상황은 뭐냐면은 파월 의장 믿고 국채도 샀고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도 안 올릴 것 같아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올랐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시장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스트레스만 계속 갈 거냐,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장과 지금 페드, 이제 파월 의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과의 계속 싸움이 될 거다. 이제 파월 의장은 긴축을 어느 정도, 결국에는 PCE 기준으로 2% 물가가 될 때까지 이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PCE 떨어진다라고 이제, 아니, 당신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외쳤으니 시장에서는 그럼 원래 하던 대로 올 초반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인상 멈추고 따라와라. 당신들은 파월 그리고 연준은 항상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특히 채권 시장에서 의도하는 대로 당신들이 따라왔지 않느냐 이러면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의, 보통 이제 연준을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경고를 해도 경고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질은 뭐냐면 이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을 파월 의장이 빨리 외친 거는 이미 제가 판단하기엔 속내를 다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어느 정도 위축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키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섣부르게 물가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고서 사실은 빨리 외쳐버렸는데, 그렇게 빨리 외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이미 시장에 힌트를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으니 우리는 금리 인상을 갖다가 더 많이는 안 할 것이고 경기를 어느 정도 받쳐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의 재정인데, 작년도에 그 바이든 정부가 계획했던 재정 지출은 대략적으로 이제 5조 달러 정도 후반대를 이제 예산을 짰었는데 그 금액들이 계획대로 그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사실은 IRA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이 지출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출을 갖다가 계속 집중을 하고, 특히나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사회 이전 지출,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가계 입장에서는 개인 그 이전 소득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페드 입장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더 세게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페드는 먼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외치면서 경기를 놓지 않겠다라는 힌트를 미리 줘버렸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것이 우리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돼. 그러려면 채권금리가 안정화돼야 되고, 채권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시장이 잘 돌아가야 돼. 라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채권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채권을 좀 매도하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파월 의장은 결국엔 틀렸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엔 금융시장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버블을 어느 정도 용이를 해주면서 경기에 대해서 놓지 않고 있다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다시 자금은 다시 들어올 여지가 있고 채권이 먼저 반응을 할 거다. 즉 시장금리가 더 좀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채권 투자할 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직선의 선형적인 수학의 해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올해 5.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금리 10년물이 3.9니까 이 갭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4.2나 4.5까지는 더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속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한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네,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막아놨지만 그동안의 이자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연계해서 잘 생각해 보실 사항이, 이제 24년도면 또 대선이 옵니다. 네. 그래서 대선이 오는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는 사실은 이제 약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라도 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출을 하려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정책들을 이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출할 겁니다라고 이제 의회에 제출을 했더니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네. 줄여라 줄여라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줄이면은 바이든은 이제 경기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무언가 경기를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작년도에 있었던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바이백을 했죠. 그러니까 네, 채권시장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는 맞겠다. 왜냐면 작년 하반기만 해도 채권을 일본도 던지고 중국도 던지면서 사실은 이제 응찰 수요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려고 정부가 됐든 재무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뭔가 조절을 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그러한 그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그 우려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성장주들 중심으로 나스닥 많이 밀렸잖아요. 하락했는데 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결국은 다시 연준의 그 수가 읽혔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시 유동성이 증시로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거품이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이제 거품이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한데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쪽은 이제 결국에는 상품 쪽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품 쪽에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을 더 확인을 할 겁니다. 시장에서는 더 확인을 하고, 근데 서비스 쪽이 올라가는 부분을 그것과 이제 상충이 되죠. 그러면은 이 상충되는 거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결국에 상품 수요가 떨어지니까 결국엔 디스인플레는 맞구나, 침체를 막으려면 이쪽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될 때, 그거는 이제 시간은 대략 2-3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즉 1분기는 더 걸릴 수 있다. 지금 왜냐면은 가장 큰 틀에서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는 올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은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약간의 버블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네, 국채금리가 사실 오르면서 또 증시가 빠지기도 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그냥 변동성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일단은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실질 금리는. 그렇죠. 실질 금리는 이제 오르고 있고, 국채 명목 금리가 이제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조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꾸 언밸런스가 네. 자꾸 시장에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의 미숙함이 자꾸 드러나는 네. 거고. 그것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시장 금리도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만약에 금융시장이 더 좋아지고 뭔가 좋아지는 그림을 보려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폭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비하고 투자 쪽이 같이 돌아가면서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현상을 제가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PCE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맨 왼쪽에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수입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올 초까지 있었던 달러 강세의 영향이거든요. 네. 수입 환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중간 도표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입 환산 가격은 달러 강세나 금리 정책으로 뭔가 컨트롤 가능한데 수입 내수에서의 서비스 물가 쪽은 컨트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돈 쓰는 대로 올라가니까 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됐던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소비가 좀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열 징후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GDP에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도식화했고 이 추세 선을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추세선에서 1%포인트 이상 이제 소비 비중이 더 높아질 때는 항상 선행적이든 동행적이든 후행적이든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소비가 좋으면 당연히 경제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소비가 제일 중요한 비중이고 그렇지만 어느 적정 범위 선을 넘어서면서 소비만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계가 제가 이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합리적 역선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뭐냐면 가계가 자기가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막 해요. 그리고 가계가 근로소득도 좋은데 미국의 가계소득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산소득, 세 번째가 그 개인 이전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여러 가지 메디케이드나 사회복지 지출을 해주는 건데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총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질 거로 생각하면 그 누구도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늘지 않는 계층이죠. 중저소득층은 지금 최근에 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까지도 돈을 써요. 왜냐? 소비 환경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실 근로소득은 많이 늘지 않더라도 자산소득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이전소득 정부가 주는 돈이 늘고 있으니까 당장 뭐 근로소득이 많이 안 늘더라도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대출을 끌어다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 인구들이 다 소비를 하니까 막 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서서히 그게 아닌가 봐. 첫 번째 근로소득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 중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더 빨리 줄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자산소득이 그 자산소득은 캐피탈 게인도 있지만 이자소득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늘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느네 생각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개인 이전 소득을 안 주면은 이제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붕괴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빚을 빌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상환을 하고 소비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소비에 의해서만 너무 과중하게 경기가 살아났던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사실 0.6% 정도 포인트 지금 갭이 나타났습니다. 점프업을 했는데 이게 1, 2분기 이상 더 지속이 되면 아마 이거는 버블 징후가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왼쪽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요즘 계속 얘기 들었던 게 저도 미국 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빚이 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전체 상업은행의 연체율은 아직 2%대로 괜찮은 낮네요. 편입니다. 근데 상위 100개 은행을 제외한 101개 이하의 은행에서 연체율이 지금 6.8%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좀 저신용 그렇죠. 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아마도 중, 저 소득 계층에서 이런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 높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7% 가까이 육박을 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IT 버블, 서프라임 위기, 그다음 91년 초반의 위기 이때 보시면은 전부 다 위기 징후가 그대로 발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가 7% 기록했던 때가 코로나인데 그 수준까지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비 과열이 있구나. 과열이 있는데 가게가 언제든지 돈이 계속 잘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까지 받아서 하고 있구나. 근데 대출 받아서 소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연체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학자 로젠버그도 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는 게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노 랜딩 시그널, 그 월가에서 만들어낸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사기적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존하는, 그러니까 소득을 갖다가 현재부터 폭발적으로 늘리게 할 만한 동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가 다 어디서 나오냐? 재정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일부 부자들은 아직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그들이 다 쓰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실질 수요로 놓고 본다면은 이게 별로다. 최근에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전년비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예상외로 좋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수요가 살아있는 노 랜딩 상황이다. 그러니까 착륙 없이 계속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실질화한 그러니까 인플레를 조정해서 실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이것을 도식화해야 되는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 사실 2020년 이후 21년도까지 피크를 한번 찍고 실질 금액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금액으로는 이제 물가가 높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나 살 때 똑같이 하나를 사는데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으면 지출 금액은 예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올라간 금액만큼 명목 소비가 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화했을 때는 똑같다. 우유를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만 사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수요가 그렇게 폭발하지는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자들도 현재 상황만큼 현상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수량을 많이 줄이진 않고 현상 유지하려는 정도인데 그것을 명목 금액만 가지고서 이게 폭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실 소비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합리적 여성택 때문에 소비가 뭐 소득이 잘 벌릴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너무 하다가 폭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침체가 온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 투자 사이드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해서 소비를 계속 촉진시켜줄 만큼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서 또다시 미래의 근로소득을 갖다가 부여해줄 수 있게끔 이런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생겨야 되는데 그 순환구조가 안 됐던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IT 버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때 자산소득이 막 늘어나니까 돈이 정말 잘 벌리고 그때 근로소득은 막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평탄했거든요. 근데 자산소득이 너무 좋으니까 소비를 막 했죠. 근데 실제로 소비는 좋지만 투자 쪽 사이드에서 생산화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 IT 기업들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받쳐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산시장이 먼저 붕괴되니까 그때 바로 합리적 역선택이 일어났다. 계속적으로 자산소득이 부의 효과를 어느 정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은 어느 순간 그 자산소득이 급감을 하면서 소비가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경기 자체가 크게 추락을 해버렸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과 선행지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경기 선행지수 패턴만 보더라도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소비심리지수라든지 ISM 지수 그 다음에 소매판매 이게 조금 멈춘 듯한 패턴에서 약간의 반등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노랜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되게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물가가 오른 것 대비 수요가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표 착각을 월가에서는 노랜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위험 자산 쪽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크리티컬하다 위험하다 표현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올 한 해 특히 상반기 중에 많이 어떻게 보면은 선 매도 전략을 좀 짜려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월가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알면서 먼저 자기네가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전략들이 많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수순은 뭐냐면은 아 침체가 맞구나라는 표현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시장 금리도 다시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 지금 거기에 가장 근저에는 올 한 해 그 부채의 문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지금 31조 4천억 달러 수준에서 얼마나 증액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이제 녹록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문제로 사실은 압박을 받았으면 채권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 많이 발행은 못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확 확산이 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근데 역전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작년도에 초반에 이제 역전이 된 이후에 거의 1년이 됐죠. 근데 오히려 작년도에는 침체다 위기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이제 회피시했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의 시계와 금융시장의 경계 시계는 다르거든요. 이제는 아니구나 침체 안 오는구나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부터가 침체가 올 수 있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